지난 시간에는 악한 것을 보는 눈, 비진리를 담는 눈과 믿음의 눈, 선을 보는 눈, 진리를 쫓는 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귀도 눈처럼 마음 안에 진리와 비진리가 있는 정도에 따라 듣는 것이 달라집니다. 바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의 것을 듣고 보면 기뻐하며 더 듣기를 사모하고 그러니 쉽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진리와 선을 듣기 싫어하는 것을 봅니다. 자, 무엇을 듣느냐는 마음과 생각, 신체까지 영향을 줍니다. 평소에 좋은 말, 선한 말, 진리의 말을 듣느냐 아니면 수근수근하는 말, 악한 말, 비진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까지 영향받음을 알아 분별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주위 환경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들었고 또 현재도 앞으로도 많은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귀에 들리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며 듣는다고 해서 다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듣는 귀에 주의하여야죠. 아침에 무심결에 우연히 들은 노래가 하루 종일 입가에 맴도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잠깐 흘려 들은 것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자신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성장 시기에 듣는 것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긍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긍정적인 성향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상대나 환경만 탓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들었어도 각자의 마음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잔소리로 들리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는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 자란 형제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명심하고 순종함은 각기 다르지요. 그러니 그 열매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듣느냐도 중요하나 어떤 마음으로 듣는지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오직 참된 것을 듣고 진리로 분별하여 들어야 합니다. 들을 것, 즉 선과 진리는 경청하여 듣고 진리가 아닌 버릴 것은 흘려버릴 수 있는 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선한 말, 진리의 말, 권면의 말을 무시하거나 흘려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롯에게 이제 이 심판을 알게 됐죠, 롯이. 자, 그러니 이 롯은 가족들에게 지금 도망가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위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결국 죽임을 당하였죠. 우리는 참되고 선하며 생명이 되는 말을 명심하여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으므로 선한 말을 듣기보다 거짓말과 수근수근하는 말에 귀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면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악한 귀에서 악한 행함으로 발전하기 쉽지요. 예수님 당시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제사장 중에는 예수님에 대한 시기 질투로 인해 악한 말을 하고 들으니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 또한 권세자들이 시기 질투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알았지만 군중들의 성난 소리에 결국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요. 그 마음에 권세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기에 악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진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각종 모임 안에서 분쟁과 분란, 시기 질투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는 비진리의 것을 듣고 함께 동요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나쁜 말을 들었어도 진리로 분별하여 듣고 선으로 담는다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듣는가를 주의하고 쉽게 헤아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듣는 것을 통해서 또는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단의 회를 만들어가기에 우리의 귀와 입을 항상 주의해야겠습니다. 남의 험담을 듣지 않는 귀는 물론이요 더 나아가 진리, 선만 듣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의 귀는 죄에 미혹되지 않는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라도 죄 가운데로 이끄는 말이라면 단호히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가족 중에 이제 믿음이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주일 한 번만 놀러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주일을 못 지켰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는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비진리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귀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만 기울이고 그 뜻 알기를 기뻐하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듣는 귀와 마음은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듣는 것이 달라지지요. 즉 진리에 속한 사람이라면 진리를 듣는 것이 좋고 또 진리만 들릴 것입니다. 혹시 누가 비진리를 전해준다 해도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으며 꼭 전해야 하면 진리로 바꾸어 전하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선하면 판단, 들어도 판단 정죄, 수근거리고 헤아리는 것은 당연히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비진리의 사람이라면 귀에 들리는 것도 비진리가 들리며 심지어 바른 말도 오해해서 들음으로 잘못 전합니다. 또는 들은 것에 오히려 더 악하게 보태서 전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듣고 있는 말은 선한지 악한지 돌아보셔서 그 마음을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듣게 되더라도 진리로 분별하여 흘려버릴 수 있는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와 속임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세 단계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잘 적용하여 속이는 말에 넘어가 피해보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않을 수 있는 첫 단계는 상대를 진리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외관상 보이는 상대의 인상이나 말만 가지고 먼저 헤아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갖지 말고 상대를 공평하고 정확하게 진리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를 처음 대하면 먼저 외모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옷도 잘 입고 귀공자같이 생기고 예의도 있어 보이면 아, 아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옷도 촌스럽게 입고 예의도 없어 보이고 또 차가워 보이면 그 사람은 경계해야 할 사람이다 라고 먼저 판단합니다.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다 보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반대일 수도 있어 자칫 크게 속임을 당할 수가 있지요. 상대의 겉모습을 보고 헤아리고 판단하는 선입견을 가진 이상 속기 쉽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야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지요. 두 번째는 확실한 진리에 입각해서 믿어줘야 합니다. 선입견을 갖지 않고 진리에 입각해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나 행동을 통해 믿을 만한지 아니면 경계해야 할지 정확하게 분별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열매로 정확히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판단치 않고 진리로 분별하되 그 사람의 말이나 행적을 보면 속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상대의 진실성을 알 수 있기에 그 사람과는 큰일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입에 나오는 아름다운 말로만 믿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그 사람의 행함의 결과를 보고
진리 안에서 나오는 말만을 믿어야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오직 진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행해 나가심으로 마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들을 것과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밝히 분별하셔서 오직 진리로만 들으시는 복된 귀를 갖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